삼국유사와 관련한 소중한 자료와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마련한 삼국시대 기록의 보고인 삼국유사 전시회입니다. 임각사에서 출토된 국보급 자기와 청동 정병 등 불교 유물이 눈길을 끕니다. 삼국유사 초기 판본으로 국보 1866호인 연세대학교 소장 파른본도 전시됐습니다. 삼국유사 목각 판본 가운데 왕의 일대기를 다룬 왕력과 당군신화, 향가 등 기 부분이 온전하게 보존돼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군신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설화 내용들 그리고 향가와 관련된 우리 고대 문화, 문학, 언어 연구를 위한 그런 자료들도 실려 있는 삼국유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 제작된 삼국유사 복각판도 공개했습니다. 황금 개띠를 맞아 개를 소재로 한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표정의 다양한 미술 작품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회화와 문이나 조각 등 100여 점이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의 그림과 이 표정에서 또 우리 인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표정, 다양한 표정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빛나는 삶이 또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부터 집을 지키고 요즘은 반려견으로 가족처럼 친근하게 지내는 작품들이 정겨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